여러분 안녕하세요. 믿고보는 깔끔 영어 이정우 선생님입니다. EBS 중학 뉴런 영어 2학년 발전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자, 이번 강의는요, 본 강의는 아니고요. 이 강의가 어떤 강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볍게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발전편이라고요? 무슨 얘기죠? 자, 이 뉴런 영어 2학년 발전편은요. 내용이 이렇습니다. 중학교의 2학년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법, 영작, 독해, 어휘, 영어와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강의가 될 텐데요. 주의하실 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. 전국적으로 13권의 영어 교과서가 있고요.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한 권을 선정하셨을 겁니다. 그 선정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EBS에서는 13권을 다 다룰 수도 없고 그 중에 한 것만 선택해서 다룰 수도 없기 때문에 그 13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교재를 만들었고요. 그거를 해설하는 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와 딱 일치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걸 공부하시면 2학년에서 배워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잘 배우시는 거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강의 구성을 좀 보도록 하죠. 기초 45강, 기본 60강, 발전 45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예전에는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한 분의 선생님께서 쭉 진행을 하셨는데, 이번에는 아주 야심차게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기초, 기본, 발전으로 단계를 나눠 놨습니다. 기초편은요, 말 그대로 아주 쉽게 강의하는 그런 게 되겠죠. 45강으로 구성되고요. 서은경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. 기본편은요, 6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,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요. 메인북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.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발전편은요, 총 45강이고요. 제가 설명하지요. 똑같은 교재에 워크북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. 이 메인북은요, 따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. 이 발전의 워크북 중심 강의는요, 영작, 요게 핵심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갈수록 서술형의 비중이 높아지죠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문장 단위로 글을 쓰실 수는 있어야 돼요. 그럴 때 배운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또는 배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요거에 집중해서 진행을 합니다. 게다가 이 워크북에는요, 중간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만날 수 있는 유형을 가지고 문제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더 확장시키는 좀 심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각자의 수준에 따라 기초, 기본, 발전을 나눠서 보셔도 되고요. 하나를 보시고 다음 단계를 가셔도 되고요. 세 개를 같이 연계해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발전편의 강의 구성입니다. 워크북 중심 강의라고 그랬고요. 총 12개의 유닛이 있는데 유닛당 3시간에서 4시간을 배정할 예정입니다. 첫 번째 시간은요, Writing Practice 1이고요. 두 번째 시간은 Writing Practice 2입니다. 요 내용은 기본편에서 살펴보셨던 개념을 활용해서 문장 단위로 쓰는 거예요. 근데 이 워크북에 나와 있는 것보다 수준을 조금 높여서 갈 예정입니다. 당연히 기본편에서 배운 거는 살짝 복습은 해드리고 갈 거예요. 세 번째 시간, 네 번째 시간은 Actual Test라고 해서요. 학교 실제 시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아주 꼼꼼하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여러분들 기대 많으시죠? 제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단단히 가지고 오시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1년 한 해가 굉장히 보람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1강 바로 이어지니까요. 여러분들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1강에서 뵙겠습니다.